안녕하세요. 오늘의 도미니포터 김수정입니다. 사람들 하영 왔죠? 아, 우리 음악 선생님 나오셨네. 아이고, 수정님 오라구나. 불시에 초조한 사주. 그때 드라마에. 경아님의 그날만 조금 딱 준비해볼까 아닐까. 아유, 근데 PD님. 나의 욕심부렸 헛캐는 해신디 너무 떨려가지고 이거 어떤 코야. 아이고, 나 심장이 너무 나듬수다게. 너무 귀여우세요. 뭔 아이들이니 이거? 돌발 상황인가요? 연출 상황인가요? 아이고, 이거 무슨 일이니게 이거? 아, 이렇게 심장이 나대는데 무사히 아이들까지 막 돌아다니고 아우 더 떨려. 어떤 건 이게 이거? 아우 큰일 났네 이거. 아우 떨려. 수정아! 미라야 너! 아유, 어때만! 아유! 너 영림씨 카브레 앤 왔지? 아유, 아유, 반갑다, 반가워! 자, 야, 그만 서봐봐. 이제 나도 인사해야지. 자, 안녕하세요. 도미니포터 송미라입니다. 사람들 하영 옷 부탁해. 아, 용심난 삼촌들. 쓰레기통. 네, 출연하셨던 분이요. 네. 아유, 반갑다. 네, 오늘 같이 우리 좀 덜 떨어야 되죠. 그렇지, 우리 잘 해보자, 저번에처럼. 그럼 오늘 전시 소개를 내가 좀 해볼게요. 세계 자연 유산 센터. 아, 뭐더라? 아, 야, 나도 떨렴쩍이에요. 아이고, 아이고, 이거 뭔 아이들이니 이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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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하나도 없다, 야. 아까부터 제가 아까부터 왔다 갔다 해. 막 정신 하나도 없어. 아이고, 야, 우리 건희도 잘 해보자. 응, 알았어. 응. 너랑 같이 하면 할 수 있지 뭐. 나도 너만 믿을게. 파이팅! 해보자. 아니, 오늘 뭘 소개해 주실지 좀 기대가 되는데요. 여기가 어디죠? 전시관인 것 같은데 그림이 있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도민 리포터 김수정이라고 합니다. 혹시 오늘의 작가님? 아, 저는 작가는 아니고요. 오늘 전시를 소개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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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세계 자연유산센터인데 전시도 하는군요. 아, 네. 저희가 그 1년 내내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이렇게 도민들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좀 다양한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전시를 소개해 주실 건지. 아, 네. 오늘 전시는 저희 그 세계 유산 마을이 있거든요. 7개 네. 세계 유산 마을이 있는데 그 유산 마을 주민들 대상으로 그림을 통해서 좀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좀 문화 향유를 좀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2019년부터 그림책 마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에 행원리하고 월정리 마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요. 네. 그 결과물들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 대단히 좋은 전시를 하고 있네요. 아, 네, 그러면 오늘 작가님은? 아, 작가님은 지금 저기에 있습니다. 네? 아까 막 돌아다녔던. 아, 이 친구들이 주인공이군요. 어쩐지. 가장 최연소 작가님. 와, 너무 생기발랄하다. 아니,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직접 그림을 그리고 책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런 거예요. 예상에 또 반전이 있었네요.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까부는 줄 알았더니 예, 그게 아니었군요. 아이들의 작품. 자, 그러면 작가님들 각자 자기 소개들 해볼까요? 자,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에서 파쿠르 선수인 김지혜입니다. 아, 예. 한손 역도를 보여드려요. 아, 여기. 우와! 오! 우와! 너무 부드러워요. 우와! 정말 잘하시네. 작가님이 이런 것까지. 저는 구자초의 댄싱 퀸 정서진입니다. 댄싱 퀸? 댄싱 퀸? 오! 와! 오! 오, 동작 소프가 좋은데요? 잘한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사진작가로 불리거나 또 노래 잘 부르는 김다희라고 합니다. 노래 부르는 사진작가? 저 하늘 위별들아 알려줘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진정한 사회를 잊는다면 난 주저없이 앞장설 거야.
아주 잘했어요. 반주 없이 이 정도 부를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아, 정말 재능들이 뛰어난 작가님들이시구나. 이렇게 재주가 많은 학생들이었는데 도대체 그 작품은 어떻게 그렸을지 어떻게 만들었을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우리 자리를 옮겨서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아, 근데 에너지가 너무 넘치네. 너무 보기 좋아요. 이야. 전시장에서 저런 분위기는 좀 없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신선해요, 신선. 그러니까 춤추고 노래하고. 네, 각자 자기 책들을 지금 책상에 올려놨는데 그림책을 만든다고 했을 때 각자의 마음들이 어땠었는지 각자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저는 작가님 보고 책을 만든다 하니까 설레고 뭔가 내가 그림 한 번이라도 실수할까 조마조마한 마음, 설렘 반, 조마조마한 마음 반인 것 같았어요, 저는. 저는 처음 만난다고 했을 땐 그 작가님만 믿고 하면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할수록 어려워져가지고 조금 힘들긴 했어요. 그래도 뿌듯하죠? 이렇게 나오니까. 네. 내가 책을 만든다고 해서 신나긴 했는데 조금 긴장도 했어요. 아우, 그래도 이 엄청난 결과물이 나와서 참 기쁘죠? 네! 네, 저도 기뻐요. 자, 그러면 친구들이 지금 많이 힘들었기도 했지만 보람도 느끼는 것 같은데 어떤 그림이 가장 기억에 남는지 하나씩 좀 소개를 해줄까요? 저는 여기 책에 들어가 있는 도자기 그림 요게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왜냐하면 이 그림을 그릴 때 제주 독립 거기 박물관 가가지고 직접 눈으로 보면서 그렸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제가 어려운 걸 좋아하다 보니까 도자기가 깨진 것도 있고 안 깨진 것도 있고 없는 그 조각도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그리는 게 어려웠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게 가장 기억에 잘 남는 것 같아요. 아우, 아주 잘 그렸네, 진짜로. 감사합니다. 막 준비하고 있는 그 다음. 이거 만들 때 붓을 손가락으로 튕기면서 했는데 튕길 때 옷에 묻어가지고 그 옷을 엄청 빨았던 적이 기억나서. 서진 작가님이 직접 빨았어요? 엄마가 빨아주셨죠? 네. 네, 제가 제일 인생 깊었던 작품은 이거. 유정수 선생님 그리다가 망쳤는데 이게 밥 아저씨를 닮아가지고. 그러고 보니 밥 아저씨를 아는 세대가 아닐 텐데. 전시실에 딱 들어왔는데 이 그림이 가장 눈에 띄었어요. 못 그린 게 아니라 정말 독특하게 잘 그린 것 같아. 그렇다면 이제 정말 6개월 정도 걸쳐서 이걸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 책을 본 그 친구나 독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는지 이번에는 저기 지유부터 얘기 좀 해주세요. 사람들이 보고 예. 딱 뭐 그래도 잘했다, 잘 그렸다, 좋았다 뭐 이런 얘기 간단하지만 뭐 바라는 건 별로 없어요. 서진이. 저는 이거 만든 사람이 정서진이라는 걸 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를 제주도를 잘 모르는 사람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제주도 관해서 엄청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제주도를 뭔가 자연이고 뭔가 깨끗한 그런 생각으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주도 자연유산에 대해서 네. 더 많이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죠? 네. 작가님들이 6개월 동안 제작한 이 그림과 그림책들은 2월 14일까지 제주 세계자연유산센터 기획전시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저희 작품 많이 모아오세요!